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전인화 씨. 세월이 비껴간 미모. 세미죠, 세미. 변함없이 아름다운 여배우 전인화 씨를 만나죠. 우아한 그녀, 다남의 대명사 전인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학부형이세요. 맞아요. 제가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일찍 결혼해서 일찍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왠지 이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 주변의 선배 언니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남편과 자녀가 아닌 날 위해서 살고 싶은. 조금 그러기도 싶네요. 그렇군요. 지는 결혼 안 데뷔 초기 드라마에서 유동근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 전인화 씨. 자상한 선배 유동근 씨와 실제 사랑에 빠지면서 24살의 나이에 결혼합니다. 실은 재미는 어떠세요? 깨가 쏟아집니다. 만인의 연인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됐죠. 김탁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뭐 감정이입이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 마주 악독한 사모님으로 열연합니다. 엄마한테 끝까지 이러기야? 뺨을 때릴수록 시청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끝나고요. 딸 대학 보내고. 멋있다. 그래.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보내고 뭐 거의 집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차기작 제의가 들어왔는데 작품 결정을 안 하셨어요. 고3 딸을 챙기기 위해서 거절했다. 네,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아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아들이 바로 또 고3이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네. 아드님한테 힘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럼요. 유지상, 마지막까지 화이팅! 20살에 광고 모델로 데뷔합니다. 당시 청초한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죠. 고보습, 고영양. 데뷔 27년 차 여배우 전인화 씨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런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CF 모델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 관리. 관리? 네. 아, 글쎄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어요, 그거는. 세안을 일단 깨끗이 하는 거는 이제 피부 관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동안? 네. 몸매 관리라는 거는 제가 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사실. 아,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 말은 결국은 하죠. 관리를 안 해도 수십 년이 흘러도 문남성들의 이상형입니다. 그게 1호가 남희석 씨인가요? 그 옛날. 네, 맞죠? 그때? 좀 재밌게 봤고 남희석 씨가 그 이후로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 얘기가 없어지셨잖아요. 아, 이상형은 이상형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선배님, 내심 약간 섭섭하시군요. 아니. 정말요. 대한민국의 남심을 뒤흔든 여배우 어느덧 결혼 23년 차가 됩니다.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 아들 딸 커가는 모습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간? 네. 대학을 딱 들어가서 어느 날 화장을 살짝 예쁘게 했는데 아 이제는 여자구나. 시집을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배승민 씨 같은 사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착해 보여서. 또 이제 드라마 작품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자상하게 얘기하세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친절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